11문자 살인사건. 주인공은 여류 추리소설 작가이다. 그녀에겐 가와즈 마사유키라는 프리랜서 작가 남자친구가 있다.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주인공은 그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사귀고 있었다. 사귄 지 두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사유키가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뒷머리를 둔기로 맞은 후 바다에 버려졌다는 게 경찰의 이야기였다. 주인공에게 마사유키를 소개해준 친구인 후유코는 애인을 잃은 주인공을 위로해준다. 그리고 죽은 남자친구의 유품을 정리하다 스케줄표에서 살해당한 날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4시, 야마모리 스포츠 플라자. 마사유키는 분명 여기에 들렸을 것이라고 판단한 주인공은 스포츠 플라자에 연락하고 다음날 방문 허가를 받는다. 후유코와 함께 스포츠 플라자에 들려서 야마모리 사장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한편 마사유키와 함께 작업을 했던 여성 카메라맨 니자토 미유키란 사람이 마사유키 씨의 자료 중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주인공을 만나러 오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니자토는 자료를 확인해서 더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약속은 취소한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런데 집에 잘 보관했던 마사유키의 유품들의 손을 댄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후유코를 통해서 니자토 씨와 만나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날 니자토 씨의 집에 찾아가니 그녀의 집에 형사들이 찾아와 있었고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남자친구와 동일한 살해 방법으로 살해당했다. 이것저것을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은 작년에 스포츠 플라자 식구들과 지인들이 모여 요트 여행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 참가했던 두 명이 살해된 것이다. 작년 요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남자친구가 누구에게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작년 요트 여행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사망사건일 뿐이라면 지금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추리소설 작가인 주인공의 추리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요트 여행의 진짜 사건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복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지는데. 재미있게 잘 짜여진 이야기로 영화나 드라마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이다.